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우정입니다. 제가 이제 땡땡이 도트화분에 이어서 두 번째 호프공방 이제 분갈이 영상 해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림화분, 그리고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절구, 이렇게 절구화분, 뭐 미니절구 해서 다양하게 좀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통나무화분이에요. 이제 통나무화분이 딱 요 정도 길이감으로 계속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셨는데, 딱 조금 편안한 방법을 좀 찾으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소량씩 조금씩 이제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몇 점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진 요런 그림도 있고, 이렇게 예쁘게 꽃이 그려진 그림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그림으로 해가지고 또 배경색도 다르게 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이제 목대 있는 수영도 괜찮고요, 납작한 수영도 괜찮고, 또 아예 이제 여기다가 합식, 저는 이제 요 통나무화분에는 합식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이따가 이제 분갈이 할 다육들, 데려고 온 다육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줄리아나, 줄리아, 저번 타임에는 요 붉은 색깔 꽃에다가 이제 구매하셨던 손님분께 제가 요 줄리아나를 심어서 드렸는데, 이런 줄리아나 같은 하나는 외롭고 좀 여러 개 좀 풍성하게 내가 심고 싶었던 그런 다육들을 심어주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갈이 하셔도 아주 예쁘게 분갈이가 되는 그런 화분이고요. 또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그런 동글동글한 다육들 있잖아요. 똥똥한 다육들, 그런 다육들도 심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요거는 조그만 사각분에 심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들 있죠? 이런 목대 있는 다육들을 여기다 쏙 이렇게 넣어주셔도 아주 예쁘게 식재가 되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아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화분일 거예요. 이제 형태를 잡다 보니까 이게 가벼운 화분은 아니고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런 형태의 화분이고, 이렇게 각자 어울리는 이제 꽃색깔, 여기에는 약간 주황톤에 있는 다육들을 심어주면은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붉은 계열이나 보라 계열 같은 다육들을 심어주면은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심을 것 중에 약간 주황 계열, 조금 있다가 요 파나메라 절구화분에 심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털어왔는데, 요렇게 주황색으로 물드는 파나메라 같은 요런 다육들 있죠? 요런 다육들, 그리고 둥근잎, 뭐 가장 대표하는 둥근잎이나 아레나스 같은 그런 다육들 심어줘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화분은 두루두루 그렇게 한번 사용해보시면 아주 편안한 그런 화분이고요. 제가, 자, 사이즈. 이번에 사이즈들이 다 0.5에서 1cm씩 사이즈가 좋아졌어요. 이번에 흙이 변형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딱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거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은 그 화분이 구워서 나올 때 깜짝 놀래요. 너무 조그매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아보는 9에서 10cm 화분이 처음에 만들 때는 엄청 커요. 근데 가마에서 구워져 나오면 조그매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사이즈를 딱 그 쪼는 사이즈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항상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날이 너무 좋잖아요. 건조하고 날이 좋다 보니까 흙마름도 좋고 그랬는지 사이즈들이 이제 수축기 없이 이렇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사이즈, 저번에가 13.5 정도 나왔는데 지금 14.5 정도 나와요. 그리고 높이가 9.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좁은 쪽도 저번에가 7cm 정도였는데 7.5, 그리고 8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이즈도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요거 이렇게 약간 무게감은 좀 있지만 두루두루 아주 예쁘게 심을 수 있는 요 통나무 화분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디자인부터는 제가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직사각이요. 이번에는 꽃 그림이 아니고요, 이렇게 캐릭터 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캐릭터 분이 나와 있는데, 캐릭터 분이 되게 귀여워요. 제가 요 캐릭터 분 이렇게 세트로, 이제 2종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제가 하나를 안 들고 나왔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직사각,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요거는 트임이 있는 화분인데, 이렇게 직사각 화분이 이렇게 2종으로 들어갈 거예요. 2종으로. 이렇게 해서 세트가 귀엽게 꼬마 아이들, 호프에서 많이 예쁘게 그려지는 꼬마 요 그림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요, 뭘 심어 볼 거냐면요, 제가 지지난주에 홍분 다육들 판매했었잖아요. 그때 애니싱이라는 다육이를 판매했어요. 근데 애니싱 다육이를 이제 택배를 보내다 보니까 그게 좀 목대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원래 그렇게
목재감이 있는 그런 다육이는 아닌데 조금 목재감 있게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웨니싱이. 그래서 저거 이제 판매하고 나오면은 저거 좀 쫙 털어갖고 한번 합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입 얇고 좀 삐죽한 뮤즐리 같이 좀 생겼어요. 어떠세요? 색감이 되게 오묘하면서 입은 좀 되게 얇거든요. 약간 파이브스타나 그런 계열처럼 입은 좀 얇은데 색감이 너무 예쁘고 또 이렇게 보랏빛으로 피멍이 들면서 또 손톱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겨있길래 한번 합식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요 직사각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고 싶었어요. 직사각 화분은 제가 이제 꽃담 다육에서도 직사각 화분을 보여드렸었는데 두루두루 정말 사용하기 아주 유용한 그런 화분이에요. 이제 길이가 12cm고요. 좁은 쪽이 지금 9.5 그리고 높이가 10cm 화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게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오차 범위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평균 사이즈들이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합식은 물론 한몸군생도 심어주기에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고 다육이들 구매하셨을 때 좀 가로수형으로 돼서 심기 좀 애매한 그런 수형인데 그런 다육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두루두루 아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가 꽃그림일 때는 여기다가 리카금 심었었잖아요. 심고 너무 찰떡 콩떡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심어진 채로 저희 단골 손님분께서 가져가셨는데 아마 거기서 자리 잘 잡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은 제가 군생으로 안 심고요. 요 한번 심어보고 싶었던 요거를 가지고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애니싱이라는 요 보랏빛이 아주 예쁘게 물드는 요 다육이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제가 지금 7포트 털어 왔네요. 7포트 털어 왔거든요. 근데 목대가 진짜 좋죠. 여기 한 포트에 3,000원씩이었는데요. 목대가 너무 좋고 제가 엑스플랜트라는 다육이 사이트를 보니까 애니싱 군생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렇게 막 대중화된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예쁘게 한번 심어볼게요. 7포트가 아니고 6포트 갖고 왔네요. 그냥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6포트 심어보려고 했었나봐요. 계획이 7포트였다 6포트였다 헷갈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6포트 이렇게 쭈루룩 일자 수형으로 한번 심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심어주려고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일자로 쭉 심으려고 했었나 본데 남 얘기하듯이 심으려고 했었나 본데 한번 심어볼게요. 요게 애니싱 요 다육 매력 있어요. 저 요거 군생 보이면은 사다가 한번 판매해 봐야겠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종자포트를 판매하다가 보면은 요런 보랏빛 다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다육들 심어주기에 보랏빛 다육이 아니라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러면 조금 합식하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매하다가 보면은 제가 저렇게까지 목대 있을 다육이가 아닌데 와 목대가 튼실하고 아마 제비농가에서 밑에를 이제 그 종자로 쓰시느냐고 보자시려고 좀 따신 경우에 이렇게 조금 목대가 있는 다육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종자로 좀 쓰이지 않았을까 밑에 잎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게 판매하고 남으면 한번 심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좀 물드는 색감과 입장 모양이 너무 좀 예뻤어요.
약간 제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서. 애니싱이라는 다육이 군생을 아직은 제가 못 찾아봤으니까 이렇게 합식으로 대신해서 요 여자아이랑 요 여자아이의 붉은 빛이랑 요 손톱에 이렇게 물드는 이 붉은 빛이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 애니싱이라는 다육이를 골랐는데 왜 여섯 포트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네. 이왕이면은 요게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쉬운 대로 여기다가 예쁜 화산석 하나 놓을까 봐요. 이렇게 어우 진짜 예쁘다. 약간 그 산딸기라는 다육이 있거든요. 흑장미 계열 중에 그 산딸기라는 다육이하고 색감이 엄청 좀 닮아있네요. 약간 오묘한데요. 약간 진짜 뮤줄리, 묵은둥이 뮤줄리의 색감인데 입장은 좀 얇은. 요것도 묵으면은 입장이 통통하고 좀 많이 짧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와 진짜 예쁜 다육일 것 같아요. 요 다육이는 저도 판매를 그때 처음 해본 거라 이게 합식하면 예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쁘네요. 이렇게 예쁠 줄 알았으면은 그때 판매할 때 가격도 좋았는데 한번 합식해보시라고 권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제비농가 가서 요 외두가 이쁜 아이가 있으면은 제가 데리고 올게요. 약간 뮤줄리의 비르리을 뮤줄리 같은 색감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뮤줄리도 식재할 건데 걔는 아직 색감은 별로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애니싱이라는 다육이를 심었는데요. 위에서 보면은 더 예뻐요. 지금 요게 손톱이 영상에서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이 꼬치라고 하죠? 요 얼굴, 다육이의 요 얼굴이 정말 예쁘게 생겨있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베란다에서만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입장이 좀 얇아가지고 거리대나 나 좀 물 좀 잘 주고 옥상이거나 쿠킹장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네요. 색감이 진짜. 이렇게 해서 애니싱이라는 다육이를 요 보라색깔 모자를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 원피스 색감이 약간 붉은 빛이어가지고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애니싱 심어봤고 요 직사각도 2종 세트고 이번에는 꽃이 아니라 이렇게 꽃 속에 있는 여자 아이들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귀엽고 깜찍해요. 그 다음에 제가 도트 화분 식재했잖아요. 도트 땡땡이 화분하고 사이즈는 같은데 이렇게 꽃그림이 이렇게 2종 세트가 나왔어요. 이것도 귀엽죠? 동글동글한 이 꽃그림으로 되어 있는 2종 세트가 나와서 여기다가도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여기 하나만 심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살짝 트임이 있는 화분이어서 예쁜 아이들은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양보하고 저는 이렇게 살짝 트임이 있는 화분에다가 근데 좀 아쉬운 게 항상 이렇게 꽃그림이 예쁜 꽃그림들이 이렇게 바닥 트임이 생기더라고. 이거는 딱 소개돼서 이런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판매해야 될 정도로 예쁜데 좀 그 부분이 아쉬워요. 제가 나나오 꾸미니
목구가 이렇게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목대가 원래 성질이 이렇게 목대가 좋고 튼실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신 나나꼬미가 아, 나 우리 집에서는 자고를 진짜 안 단다. 그런데 얘가 목대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이런 얘기를 좀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아, 요 나나 자체가 조금 얼굴이 이렇게 목대가 아주 좀 튼실튼실한 그런 다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예쁘다. 이렇게 여기서 나나 물들면 너무 예쁘겠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심으면 예쁠까요? 요대로도 예쁘네요. 요렇게 해서 나나꼬미 한번 심어볼게요. 나나꾸미도 목대도 튼튼하고 요 목대에서 또 자구가 잘 붙어서 조금 큰 분에 심어줘도 좋지만 또 작게 작게 해서 또 따글따글하게 또 이게 굳혀놓으면은 이 끝에 점처럼 보일 정도로 이 손톱 끝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서요. 이것도 많이 흔하게 소개되는 다육이긴 하지만 흔하다고 얘가 안 예쁜 다육이가 아닌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나꾸미는 진짜 예쁘고 순둥순둥하면서 착한 그런 다육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다육이어도 또 우리 집하고는 안 맞는 다육들이 있어서 이게 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나꾸미니만 우리 집에서 진짜 잘 안 된다 하시는 손님분도 제가 만나뵀었어요. 그래서 왜 나나가 안 될까요? 나나 진짜 웬만해선 잘 되는데 여름에 물 쫄쫄 굶겨놔도 아주 잘 버텨주는 다육 중에 하나가 요 나나꾸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에서는 안 되는 다육들이 또 다른 집에서는 또 잘 되고 그러니까 내 집에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양지은을 진짜 못 키우는 것처럼 나하고 좀 안 맞는 안 맞는 성질의 다육이가 있나 봐요. 나나오크미니는 목대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뻗는 요런 목대도 호프의 이런 줄기, 꽃의 줄기랑 잘 어울리고 좀 자연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요런 줄기 형태도 이 호프 화분하고 잘 어울러져서 예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목대에 자연스럽게 뻗은 모습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딱 그쪽 부위가 이렇게 올라서 있어요. 이제 형태하고 또 이 화분 그림하고 또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도트 형태와 같은데 지금 저렇게 둥근 꽃 그림으로 또 화분이 있고요. 사이즈는 도트 화분이랑 같아요. 입구가 9cm에 높이가 8cm, 8.5cm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미니 절구 한번 심어볼까요? 미니 절구 여기 미니 절구 미니 절구인데 미니 절구하고 절구 소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요 미니 절구에는 제가 여기 보라 색깔에는 뮤즐리 심고 여기 빨간 색깔에는 빨간 꽃 있는 데는 파나메라 심으려고 이렇게 털어왔어요. 제가 털어가면서 하면은 영상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지니까 싹싹 털어가지고요. 합식하기 좋게. 오늘 제비농가에 갔는데 이렇게 뮤즐리가 너무 은은하게, 아직 이제 묵둥이 아니지만 이렇게 은은하고, 이제 여기 커팅 군생에서 이렇게 목대도 있고 이렇게 이두 군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렇게 삼두 되는 아이가 몇 포트 있어서 이렇게 담았거든요, 같이. 근데 사장님께서 두 수별로 가격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스별로 하면은 좀 어려워요. 저는 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가 꼭 거짓말하는 거. 이건 3두라서 얼마고요, 이건 2두라서 얼마고, 이렇게 판매가 좀 어려운데, 뮤즐리가 의외로 커팅하면은 이렇게 두스만큼 나오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래서 이쪽 은은하게 보랏빛에는 뮤즐리를 심고, 지금 여기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하나봐요. 여기 뮤즐리가 지금은 이렇게 은은한 빛깔이지만 아까 제가 식재했던 애니싱 있잖아요, 그런 애니싱이라는 다육이하고 처럼 찐 보랏빛으로 불뜨거든요. 근데 제가 호프 화분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제가 소개하는 이유도 있지만 소개를 하니까 더 애착이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제가 그림화분들을 이렇게 식재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의외로 여기 화분이 너무 예뻐서 샀지만 꽃을 담기가 되게 어려운 화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호프는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이렇게 꽃을 담기가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뮤즐리를, 이 보라 색깔이 예뻐서 뮤즐리를 담으려고 했지만 사실 이쪽에 넣어도 예뻐요. 이쪽에 넣어도 예쁘고 이쪽에 넣어도 예쁘고요. 제가 아까 그 땡땡이 도트 화분을 갖고 나왔더니 오렌지 화분에 꼭 보라색이라서 보라색에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굳이 맞추시지 않아도 두루두루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분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높이가 위아래로 이렇게 넘나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루두루 조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캐릭터야. 근데 캐릭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꼬마들이랑. 이 꼬마들의 귀여운 캐릭터여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가도요, 아이고 놈의 얘가 들어가도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진한, 예를 들어서 바탕이 막 너무 진하거나 어둡거나 그래도 조금 어렵고, 근데 여기 호프는 바탕이 은은하니까 이 꽃 색깔에 떠나서 이렇게 지금 다육들이 두루두루 들어가도 예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서, 조금 구매해보신 분들이 심고 꾸준하게 좋아해주시는 이유가 또 요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도 한번 다육이를 고르면서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조금 안 심어본 다육들 위주로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좀 다육이를 찾아보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신상 다육이를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색다른 다육이만으로 이렇게 식재 영상을 담아드리는 게 진짜 불가능한 일인 거를 매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요, 이렇게 뮤즐리라는 다육이를 이제 심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붉은색에는요, 아까 이렇게 파나메라, 오케이. 파나메라 여기 밑에 나풀나풀 거리는 잎은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심어 주려고. 어떠세요? 지금 여기 또 붉은색과 오렌지 색깔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두루두루 예쁘게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절구화분은 여기까지가 깊이감이거든요. 여기 한 1cm 정도가, 여기 1cm 정도가 굽다리예요. 여기 1cm 정도가 여기 이렇게 배수로가 있죠. 이렇게 물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심어지는 깊이감이어가지고, 원래 보통 절구화분들이 이렇게 형태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부터가 식재되는 공간인데, 여기는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심기가 좀 편안하세요. 예쁘다. 이 파나메라도 꾸준히 많이 이제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재배농가에서 이제 물량이 다 끝났거든요. 그 물량이 끝났다는 거는 그만큼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라서, 요 파나메라가 이제 아주 인기리에 판매가 된 다육이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자구를 좀 잘 다는 것 같아요. 남아있던 포트 보면 밑에서 꼬물이들이 꼬물꼬물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구의 야박한 품종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둥근잎처럼 조금 이렇게 노랑노랑하게 주황주황하게 물드는데, 여기는 또 라인까지 있는 게 바로 요 파나메라. 파나메라는 입술 라인이 이렇게 빨갛게 눈가드니스처럼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려서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절구는 원래 기존에는 8cm 기준 화분이고, 여기 지금 절구 손은 9cm, 그러니까 8, 9, 1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하나도 줄어듦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분이 조금 더 입구가 조금 더 낙낙해요. 그래서 나 저 미니가 너무 쬐끄맣고 귀여워서 하셨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은 이거 조금 크다?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번에 진짜 거의 만들어 놓으시고 아주 금방 마르고 가마에서도 별로 변화가 없었었나 봐요. 예쁘다, 예뻐. 절구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화분이. 이번에 또 캐릭터들이 옷이 되게 귀여워요. 원피스랑 이런데 무늬 같은 것도 귀엽고, 이번에 캐릭터도 옷도 되게 귀여운 봄옷 입어서 예쁘게 귀엽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꽃그림은 또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또 심기도 좀 더 편안하고. 요 절구 미니는 진짜 베란다 분들, 거리대 쓰시는 분들이 너무 유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굽다리가 일단은 안정적이고, 이렇게 넣어놨을 때 여기 탁 여기 잡아갖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기도 좋고, 또 화분이 너무 크지 않고 그래서 딱 사용하시기 편안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파나메라, 저도 한번 봐볼까요? 귀엽다. 예뻐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쁘죠. 이 형태가 예쁜 것 같아요. 이 형태 자체가. 그리고 뮤즐리 한번 심어볼까요? 예쁜 뮤즐리. 어디를 얼굴로 둘까요? 요렇게 심어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여기가 앞이죠?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해서 심어줄게요. 그 위에 모습이 예뻐요. 위에 모습이 요렇게 가지런하니 예뻐서 요렇게 한번 심어줄게요. 뮤즐리도 햇빛 좋아하고 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조권이 좋은 데서 물도 좀 잘 주시고 하면은, 지금 이거 제비농가 사장님께서 처음에 이거 커팅해서 농가에 있을 때 엄청 입장이 길쭉길쭉했거든요. 근데 많이 입장은 진짜 많이 짧아졌어요. 이제 색감만 조금 더 많이 짙게 보랏빛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우리 집은 좀 환경이 좀 별로 안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화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한번 도전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뭐 생장 등도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도전을 한번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쁘니까 뮤즐린. 작년 여름에 차광 밑에는 있었거든요. 차광 밑에 있었고 노지에 있었고 그 작년에 그 뜨거운 데서 그 많은 비를 다 맞았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이쁘게 있었던 게 이 뮤즐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라는 거를 제가 느꼈죠. 와, 너 물 좋아하는구나 진짜. 그 많은 장맛비에서 이렇게 버티다니. 그러면서 꼴목대가 돼 있었어요. 여름을 나면서 막 목대가 제 여기 손가락 정도 될 정도로 막 이렇게 여리여리했던 다육이를 내놨던 거였거든요. 근데 완전 꼴목대가 돼서 여름을 난 게 바로 뮤즐리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하다. 생각보다 햇빛 좋아하고 생각보다 물도 진짜 좋아하는구나. 약간 무모한 도전을 해본 격인데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예쁘죠? 지금 약간 이제 해가 저물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약간 붉게 물들어 있는 부위들은 조금 더 선명하고 예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쁘다. 안 예쁜 다육이 없지만 여기 뮤즐리 너무 예쁘네요. 자꾸 화면 밖으로 사라지죠. 제가 제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화면 밖으로 사라져요. 제가 절구 미니 정말 한번 베란다에서 쓰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마 정말 두루두루 편안하게 심으실 수 있는 화분이라서 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합식하기도 좋고 아까 같이 나나우 꾸미니 같은 다육이 하나 똑딱 있으면 똑딱 심어도 예쁜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절구 소 원래 절구 소 요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 절구 소랑 요거랑 아주 두 개가 박빙을 이루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절구소. 절구소는 높이가 1cm가 더 높아요. 그리고 입구가 1cm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9에 높이가 10. 높이 10, 입구 9. 그래서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사이즈 심고. 할 수 있어서 좋고 높이감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목대 있는 다육들은 더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까 계속 등장했던 줄리아나 심을 건데요. 이렇게 목대 있는 이런 알사탕 같은 다육들도 심을 수 있는 화분 깊이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아직은 조금 굳혀지지 않은 요 커팅 후생이긴 한데 요거 약간 이게 나플라프라는 이런 줄리아나를 예전에 제가 다소니 화분, 동백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그게 그때 심을 때 너무 예쁘게 심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예쁘긴 예쁜데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면은 분명히 걔가 앞이었는데 앞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맨날 노려보고 있어요. 저거를 이렇게만 조금만 돌려주면 진짜 수영도 딱 더 예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막 이제 막 색깔이 나고 있는데 차마 뽑을 수 없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렇게 앞이 예뻐서 심어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는 느낌이에요. 혹시 분갈이 하시면서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나는 분명히 앞을 잘 잡아서 심었는데 심고 났더니 딱 활착하면서 이제 잎이 커지는 모양에 따라서 그 앞이 딱 바뀌어버리는 경우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지금 풍성하게 해서 두 포트를 이제 분갈을 해볼 건데, 제가 다소니 화분이랑 호프 화분에다 이렇게 하나씩 합식해놨는데, 호프 화분에 줄리아나는 이제 시집가서 없더라고요. 언제 시집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호프 화분에서 빨갛게 익어가니까 그때 막 예뻐가지고 시집갔고, 다소니님 화분에 있는 거는 제가 다소니님 화분, 동백 화분이 요즘에 화분 안 하고 계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잘 아껴두고 있어요. 어메, 이쁜 거. 이 줄리아나가 이것도 키우시는 분들한테, 어떤 분들한테 수월한 다육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진짜 콩나물같이 쑥 커버리는 애증의 다육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도 사실은 이게 애증의 다육인데, 작년부터는 조금 신경 써서 여름에 좀 깍지 다른 거 하나 한 번 줄 때 이거 두 번 주고 이렇게 했더니 잘 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애정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들도 이렇게 심으실 수 있어. 예쁘죠? 요거는 조금 한 일주일만 여기 온실 안에다 뒀다가 다음 주부터는 천물 살짝 한번 주고, 여기 오전 햇빛 들어오는 저의 그 화분 내놓는 공간에다가 한번 놔보려고. 빨강색 한번. 작년 여름에 유줄리처럼 제가 이 줄리아나는 이제 비 올 때 혹시 몰라서 제가 들여놓기는 했어요. 근데 여름에 잘 버티더라고요. 생각보다 더위에 강하고, 좀 해 좋고 차광 해놓고 물 좀 주시고 하시면, 햇빛 있는 곳에, 예를 들어 이제 키우시는 공간은 거리대죠? 거리대 같은 공간에다 두셨을 때 차광 있고 비를 너무 연달아만 맞추시지 않는다면은 여름을 잘 나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공간에 놓으면 깍지도 안 생기고 더 예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아시겠죠? 통풍 잘 되고, 비도 맞춰도 되지만 연타로 비는 안 좋고, 차광 있는 상태에서 밖에다 두시면 이 새빨간 빛깔도 빠지지 않고 옷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키우실 수 있는 다육, 요 줄리아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화분에서 빨간게 제가 한번 달궈 볼게요. 여기다 줄리아나 심어봤고, 그래서 이제 절구 세 가지는 다 심었어요. 이렇게. 절구 이제 다음에는 조금 중대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이, 왜 큰 사이즈는 안 나오냐 하셔가지고 좀 큰 사이즈도 좀 해봐야지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바나메라, 뮤즐리, 줄리아나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봤고, 이번에는 사각분. 둥근 사과, 이번에는 꽃 아니고 캐릭터로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 너무 좋아요, 둥근 사과.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데 아쉬워요. 이렇게 귀여운 여자아이, 이거 원피스 이렇게 무늬, 이렇게 무늬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그 남자아이 머리털 한올한올 이렇게 귀엽게 그려놓으셨는데 이렇게 아쉽게 됐지만, 요거는 제가 귀엽게. 아, 저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분갈 영상으로 담아놨는데, 이제 매장에 오신 분들이 아 괜찮다고, 막 쓰는데 문제 없다 하시면서 이제 심어진 채로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저 캐릭터가 도대체 한 개도 없는 거 있죠? 요 사각 캐릭터 너무 예뻐가지고 심어놨던 아이들이 다 시집을 가버려서, 아 요거는 하나 사수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두고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어머 나 이거 심어놓은 게 한 개도 없네? 그 화분 지난번에 어떻게 나왔었더라? 지난번에 어떤 그림이었지? 이렇게 사원 보러 가면은 없어서 뭐 어디 갔지? 뭐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각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영상도 많이 담았었는데 아주 두루두루 조금 예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심어볼까요? 저 사실 좀 두 가지를 좀 심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털어놓긴 했는데,
요건 엘리지인데요. 요 엘리지가 엘리지 철화 지금 판매했었잖아요. 근데 철화 가지러 갔을 때 철화가 안 되고 이렇게 생얼이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요거를 하나 조금 심어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추비반이 그 종잡포트 속에 들어있던 추비반이 있거든요. 추비반이 너무 귀엽죠. 추비반이가 군생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뭐 삼두 군생 가끔씩 나오고 거의 이두 군생이어서 요거를 한번 심어볼까? 이거를 좀 합식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 심어도 예쁘겠죠. 이렇게 납작한 거 볼록볼록 아유 귀여워. 이 볼록볼록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 심어도 예쁠 것 같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런 수영, 약간 오두 수영 요런 수영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저 추비반이 합식은 제가 하다가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요거 엘리지 심을게요. 엘리지 목대가 있어서요. 살짝 들어가지고 살짝 꼭 목대 살려서 심어볼게요. 엘리지도 묵으면 입장이 막 되게 단단해요. 돌덩이 같이 단단해지면서요. 완전 보라보라 예쁜 게 약간 반짝반짝하게 펄감이 나는 그런 보랏빛으로 물들어서 아주 예쁜 다육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아직은 이렇게 막 목둥이가 아니어서 조금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조금 살살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엘리지가 요 꼬마의 머리털 이렇게 까까머리 밤톨 같은 머리 그런 느낌이 드네요. 머리카락 같은 느낌이. 살살해서 여기다가 엘리지에 심었어요. 꼬마 아이 밤톨 머리털 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오두 군생인데 이렇게 둥근 사각이어가지고요. 이런 수영도 잘 예쁘게 소화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얼굴이 겹쳐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그마한 화산석으로 이렇게 받쳐주면 이대로 수영이 이렇게 해가지고 통통하게 아주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약간 노란 톤이죠? 약간 노을 느낌 나는 노란 색깔, 약간 오렌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톤에는 제가 알사탕 매일 방황하고 다니는 저의 알사탕이에요. 이 알사탕은 이제는 진짜 집을 찾아줘야지. 집을 찾아주면 자꾸 집을 뺏기는. 앞을 안 맞춰봤네. 앞을 맞추고 할게요.
요 둥근 사각도 한번 써보시면 정말 두루두루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나는 좀 원형분이 정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요 사각은 왠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각분들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요 이런 사각 느낌도 예쁠 것 같아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이 뭐가 있죠? 이제 슬슬 또 이제 봄이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또 여름을 대표하는 꽃들이 뭐가 있나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시원해 보이는 그런 꽃들 좀 찾아봐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시원해 보이는 꽃들로 또 예쁘다. 여기 주황 모자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시원해 보이는 색감과 조금 시원해 보이는 꽃들, 여름을 대표하는 꽃들 뭐 이런 거도 좀 찾아봐가지고 그런 꽃도 좀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되는데 진짜 봄옷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봄옷 없이 조금 겨울 얇은 겨울옷으로 버티다가 반팔을 사입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에요. 한낮에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차광을 이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워요. 벌써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 한낮에 저희 매장 구경 오셨던 손님들이 벌써 더워서 여기 어떻게 있냐고 저희 걱정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더운지. 자, 여기 둥근 사각 제가 정리한다고 빗자루를 이렇게 지금 둥근 정사각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심었잖아요. 여기 둥근 정사각이 있고 아까 제가 애니싱 심은 직사각이 있어요. 직사각. 그래서 이번에 캐릭터가 이렇게 둥근 사각이랑 이렇게 직사각이랑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원하시는 형태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두루두루 도트부터 캐릭터부터 또 절구까지 두루두루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왔으니까 내일 저녁 7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내가 찜을 했는데 실패했다 하셔도 너무 아쉬워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이제 호프 공방은 거의 이제 조금 이제 공방 사장님 컨디션이나 아니면 조금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두루두루 계속 이제 예쁜 그림, 예쁜 꽃 더 찾아가면서 다양하게 더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